먹는 갈래 브이로그. 와, 쿠키 어떤 사지? 오늘 영상만큼은 밥모를 할게요. 밥모 오케이? 그러면 오키들도 밥모로 댓글 달아 알겠지? 뿌! 지금은 태권도장을 가고 있다. 힘들다. 우리 태권도장은 2층. 이거 열어봐야지. 뿌! 와,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뿌! 태권도장에 아무도 없네. 편의점에서 쿠키랑 빵 사왔는데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흠, 피카츄 다음 유행인가? 모르겠다. 한번 뜯어보겠어. 뚜둑뚝. 와, 오, 뭐가 들었을지. 제발 재밌는 거, 제발 재밌는 거. 어? 뭐야, 연금 술사 맛 쿠키? 어, 나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뿌! 휴, 난 이제 좀 있으면 태권도 수업 들을 건데 여기 봐, 우리 태권도장이다. 멋지지? 다들 태권도 수업 들어? 학원 중에서 난 태권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깨들은 뭐가 제일 재밌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메라를 여기다 세워놓고 수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6학년! 이건 비밀인데 최근 들어서 6학년이 조금 눈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남사친, 여사친 아시죠?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얘가 눈에 들어온 계기가 두 칸, 세 칸, 휴, 다 왔다. 어? 6학년이다. 근데 쟤 뭔가 정리를 하고 있네. 아, 내 스피너 어디 간 거지? 분명히 여기다 놨는데. 안녕하세요, 뿌! 양갈래 누나, 안녕. 안녕, 학년아. 와, 다른 애들은 놀고 있는데 6학년은 정리하고 있네. 아, 내 스피너 어디 간 거야? 아까 수업 전에 관장님이. 다 같이 자료! 비룡! 바로! 모두들 알지? 수업 시간에 장난감 갖고 놀다 걸리면 원장님이 가져갔다가 부모님한테 직접 돌려준다. 아, 네. 여기 사이에 놓으면 안 보이지. 잘 숨겼다. 정권 찌르기 하나! 야! 정권 찌르기 둘! 야! 아까 분명 내 기억 속엔 여기였던데 기억이 안 나네. 6학년 쟤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정리도 잘하네.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있는데. 아, 어딨지? 정말 착한 애다. 전 그때 걔가 정말 착한 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정의로우면서도 남자답다고 해야 할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구 뿡뿡 해서 방구 뿡 해서 아하하하, 너무 웃기다. 야, 비룡 태칸노 바보 똥채 똥 망치 랄랄랄랄랄랄라. 뿌야, 뿌! 재현아, 엄청 무섭잖아. 저쪽 학교에서 싸움 엄청 잘한대. 그래도 욕하고 가는 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뿌! 뿌야, 기분 나빠. 일어나? 어디가? 야, 6학년! 어디가? 나 저영한테 가볼게. 야, 6학년! 너 괜찮겠어? 같이 가줄까? 아, 나갔네. 같이 가줄라 그랬는데. 녀석 참 빠르네. 야, 너 빨리 가서 6학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 벌써 저기까지 나갔는데? 저 오빠 싸움 잘한다며. 그러다 6학년 다치면 어떡해? 6학년도 싸움 잘할 걸? 아닐걸? 아무튼 쟤 엄청 화났나 보다. 저 정도까지 뛰어나갈 정도면. 말 돌리기는?
내가 나가봐야겠다. 누나, 남자들 싸움에 그렇게 다른 사람 끼면 싸움 더 커져. 그냥 둬, 별일 없을 거야. 더 커져? 암튼 1분 지났는데도 6학년 안 오면 나 나간다. 무슨 일 있을지 모르잖아. 알겠어, 그때 같이 가자. 그냥 빨리 와라. 저기 형아. 뭐야, 비룡이야? 맞는데 뭐 어쩔 TV, 빨리 말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시비라도 걸 거야? 그 슬리퍼 내 거야. 뭐? 이 슬리퍼가 네 거라고? 이거 내 건데. 아닌데? 이거 내 건데. 거기 6이라고 써져 있어. 내 이름이 6학년이거든. 6? 진짜네. 6이라고 써있네. 이게 형 거. 이거. 야, 미안하다. 그래, 바꾸자. 휴, 난 또 뭐라고. 자, 여기. 아, 1분 지났다. 이제 진짜 나간다. 나 몰라. 진짜 가게? 2학기가 길어지나 보지. 원래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잖아.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오, 6학년 온다. 야, 6학년 너 괜찮아? 그래, 괜찮아. 6학년 그 형이 너한테 뭐래? 나한테? 야, 미안하다. 그래, 바꾸자. 미안하대. 우와, 미안하대? 사과 받아냈어? 우와. 오, 6학년 세다. 뭘, 당연한 일인데. 맞아,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오기 말해봐. 내가 그냥 아주 발차기로 그냥 확! 너무 창피해. 그때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6학년은 혼자 나가서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잘 해결하고 온 것 같아요. 그 형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6학년이 저래 보여도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쎄 보이잖아요. 아, 나 반부하기로 했지? 언제부터 존댓 쓰고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빼박 사건.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 이 꽃 별로 필요 없는데. 6학년이다. 연달래 누나. 꽃이 있네. 누구한테 받았나? 너 일찍 왔다. 수업 시작하려면 한 10분간 정도 걸리는데. 초록띠 메고 와야겠다. 이쯤에 내게 있는데. 잘했다. 자, 다들 모여라. 수업한다. 아, 네, 네. 다 같이 자려. 정권 찌르기 하나. 야. 정권 찌르기 둘. 야. 정권 찌르기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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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늘도 재밌었다. 와. 내 서랍에 꽃이. 뭐지? 이 꽃은 아까 6학년이 들고 왔던 그 꽃 아니야? 아까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하트는 무슨 의미야? 이거 빼박 아니야? 나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6학년. 이렇게까지 티를 내는데 제가 모른 척 한다는 거는 솔직히 인류애적으로 좀 옳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백을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고백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걔도 좀 티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걔도. 자, 이제 쌍장군 가져오자. 네. 괜찮아. 내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너가 날 챙겨주는 게 행복이라면 내가 받을게. 뿌. 아, 고마워, 6학년. 내 줄넘기. 무슨 소리지? 저 누나 요즘 왜 저러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에서 브이로그 찍고 속마음 털어놓기 대성공! 뿌!